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28페이지죠.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요. 여기 11번 문제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왜 할인 기법하고 비할인 기법을 구별할 때 이렇게 해드린 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수 내현이라고 그래서 순현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예,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관법. 얘네들은 할인 기법이라는 건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에요. 그 중에 얘네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고요. 요게 회수기관법 안에 현가 회수기관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따서 순수 내현이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11번에 보시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에 들어가는 건안 된다 그랬죠. 회계적 이익률법, 회수기관법. 예. 그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예, 부동산 이제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수익성지수법이나 순현재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결정 기법이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다음에 단순 회수기관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4번에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에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승수라는 게 이게 회수기간을 나타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고요. 승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 그랬으니까 그게 잘못됐겠죠. 그래서 승수의 의미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할인 현금 흐름 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여기서 보시면은 5번에 민감도 분석은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결과치인 순현재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순현가라는 것은요, 이것도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요거는 뺀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이거를 나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맞는 표현이죠. 2번에 가면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겠죠. 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순현가가 0이 되고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순영이하고 수일이라고 해준 거죠. 예. 그래서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되어 있겠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14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내부 수익률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이 되죠.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예. 오, 4번만 빼고는 다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니은을 봤더니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입의 현가가 2000이죠. 근데 유출이 2000이에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2000일 때 얘가 2000이면은 얘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단일 투자일 때, 하나의 투자일 때,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가는 애들. 근데 세 번째 봤더니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순현가법에서는 시장 이전이 틀린 거죠. 자, 우리가 순현가법에서는 여기서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고요. 재투자율도 요구 수익률을 쓰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쓰고요. 재투자율도 내부 수익률을 쓰죠.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은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 리을은 맞는 편이죠. 그리고 내부순이율법에서는 내부순이율과 실현순이율을 비교한다면 틀리죠. 내부순이율은 투자자의 요구순이율과 비교하는 경우죠.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에 기업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미음은 틀린 거니까. 예.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요 내용 중요한 거죠. 예,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자,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자, 내부 순이율법은 내부 순이율을 투자자의 요구 순이율과 비교하는 경우죠. 예. 그다음에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왜? 투자 사업의 규모가 틀리면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도 틀리죠. 예.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단순 회수기연법은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회수기연법은요. 투자를 판단할 때 현금 흐름이 있죠. 유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성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죠.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연재가치법과 내부순위율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순연가법은 투자 대안이 이렇게 있잖아요. 순연가법에서는 이 순연가의 크기로 판단한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순연가법에서는 A가 제일 큰 투자안이죠. 좋은. 순연가가 제일 크니까. 근데 내부 순이율법에서는요. 얘는 만약에 15%가 될 거고요. 얘는 만약에 뭐 14%가 되고 얘가 19%가 되면은 내부 순이율법에서는 얘가 제일 좋은 투자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투자안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번에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예. 투자 분석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거. 1번에 내부 수익률은 순연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순영이. 예. 그 다음에 순연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거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인데요.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투자론에서는 내가 투자액에서 지출한 거를 이거를 비용으로 간주해요. 그죠? 그래서 비용의 현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순연가는 0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수익성 지수는 2라고 비교하죠. 그래서 제가 순영이와 수일이다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없는 거죠. 얘가 커야지만 타당성이 있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예,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내부 순이율은 순연가를 0보다 작게 한다면 틀리죠. 순연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순연금 투자 지출 합계 현재 가치를 수입의 합계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이라는 거 틀린 거죠. 이게 수입에 대한 현가를 지출 현가로 나눈 개념이죠.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5번에 순연가법과 내부순이율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순이율을 사용한다는 것이 틀린 거죠. 순연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순이율을 사용하고요. 내부순이율법에서는 할인율로 내부순이율을 쓰죠. 그래서 17번에는 답이 3번이죠. 예. 순연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죠. 예.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에 인용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걸 물어봤죠. 자, 1번에 대한 거는 틀린 거죠. 내부 수익률이란 예상된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 그러면 틀리죠. 무슨 가치? 현재 가치죠. 왜냐하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니까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부 승률법하고요, 순양가법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순양가법이 더 투자의 판단 기준할 때는 순양가법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르게 설명한 건 답이 3번이죠.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승수가 회수기간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순소득 승수가 중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할 때 총소득 승수를 기준하지 않고요. 순소득을 기준하는 거는 총소득 승수는 공실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를 기준하게 되면 최소한의 공실하고 경비는 반영한 수익의 크기로 회수 기간을 산정하니까,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예,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 다음에 순연자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의 경우는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답은 이제 1번이 된다는 것은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는 어림셈법에는 쓸 수 있죠. 어림셈법은 1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거고요.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요, 보유 기간 동안 있죠. 보유기간이 5년이라 그러면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매년의 세후 현금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말에 처분했을 때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전체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하는 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어림셈법 같은 경우는요, 1년 동안에 발생한 현금 흐름만 기초하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의 전체 현금 흐름은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5번 지문에 보면요,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연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때는 부의 극대화의 원칙에 따르면 순연재 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고 돼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그냥 순연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면 돼요. 이게 그런데 여러 개 복수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는요, A는 수년가가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B는 만약에 수년가가 500이면 수년가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보시면요,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의 크기에 따라 순연재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죠. 맞는 표현이죠.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예, A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다라고 얘기하면 1 플러스 0.1, 1.1로 할인하는데 이거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2%라고 그러면 1 플러스 0.12로 할인하게 되겠죠.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가 그만큼 작게 나타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는 순연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죠. 5억을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것과 10억을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크기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재투자율의 가정에서 순연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4번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투자율을 기준했을 때 순연가법이 더 우수하다고 그래요. 예, 우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투자율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투자율을 적용할 때 순연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요. 예,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순연가법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자 사업에 10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10%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8%였어요. 그럼 투자를 할 때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니까 투자를 결정하는데 1년 후에 다시 재투자를 결정할 때 요구 수익률은 위험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크게 틀리죠. 그럼 1년 후 재투자할 때 요구 수익률이 11%로 커졌어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그대로 10%면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작으니까 순연가법에서는 이걸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보겠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얘가 요구 수익률보다도 작은데도 이걸 재투자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재투자율을 기준으로 우리가 재투자율을 확인할 때는 요구 순위를 사용하는 순영가법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서 20번의 답은 예,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1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21번 문제를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순율법,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다랬으니까 틀렸죠. 여기서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죠. 그다음에 내부 순율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그러면 일단 틀린 거죠. 내부 순율이라는 거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림셈법 중에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에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의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틀리죠. 우리 승수 배우셨죠? 승수가 회수기간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럼 승수가 작으면 회수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순영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뭐를 써요? 요구 수익률을.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 4번 틀렸죠. 그럼 답이 5번이죠. 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죠. 자, 어떠세요? 작년에 나왔을 때 지금 여기 1, 2, 3, 4번 정도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도 맞출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투자분석기법에서의 문제의 구성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게 주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맞출 수 있게 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제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퍼펙트하게 정리해달라고 바라지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장래 예상되는 유입과 유입의 현가와 유출현가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하는 방법이죠. 예, 근데 승수법이 있다면 틀리죠. 예, 여기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이 내부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기각하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단순 회수기간이 더 긴 게 일반적이던데 그게 틀린 거죠. 현가 회수기간법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단순은 그냥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갖고 얼마면 회수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데 현가는 그 발생한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요. 그러니까 할인한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회수기간이 좀 더 길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에는 장래 예상되는 유입액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한 게 아니라 유입의 현가에서, 예, 현가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순영가법은 투자의 위험을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다라는 얘기죠. 왜? 순영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투자자의 요구 순율을 할인해야 돼요. 투자자 요구 순율은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2번에는 3번.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예, 23번서부터는 계산 논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야, 이걸 한번 우리가 다뤄보게 되면요. 자, 물어보는 게 수익성 지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성 지수라는 거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봤더니 현금 유입은 1년 차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년 차가 얼마냐면 1200. 근데 거기 봤더니 예,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95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가 소수로 들어와 있으면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0.95를 하게 되면 950이 나오겠죠. 그죠? 1200에 대한 0.9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1080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030만 원 나오겠죠. 이게 유입의 현가예요. 그러면 유출의 현가라는 것은요, 유입의 80%라는 얘기죠. 그럼 2030에 대한 80%를 곱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1624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2030만 원을 1624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1.2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령인지 아시겠죠? 일시불의 한가계수, 연금의 한가계수가 주어져 있는데 소수로 주어져 있으면 그 기간에 맞춰서 곱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게 되면 자,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을 때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고요. 금년에는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유입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문을 봤더니 수년가 수익성 지수를 다 구해야 돼요. 근데 A를 우리가 구할 때요. 거기 보시면 내년에 현금 유입이 630이잖아요.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고 그러면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을 우리가 대입해야 되죠. 1이 원금이니까. 그러면 1 플러스 할인율이 5%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얘가 100분의 5가 되니까 0.0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5가 되니까 이거를 할인해서 값을 구할 때 얘가 630이고 얘가 5%잖아요. 그러면 끝에가 30이 되고 5%가 있어요. 600에 5%가 30이라고요. 그럼 얘는 계산해 보라마나 600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인율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B를 봤더니 315로 돼 있죠. 그러면 300에 5%가 15만 원이니까 얘는 300이 된다고요. 이걸 이렇게 할인해 보셔도 똑같아요. 결과는. 그죠? 예, 그러면 C를 보게 되면 420이라고 돼 있죠. 400에 5%가 20이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4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유입의 현가가.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262만 5천 원이잖아요. 얘만 이제 1 플러스 0.05라고 해서 1.05로 할인하게 되면 25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얘네들이 유입의 현가죠. 그러면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면 되겠죠. 네, 거기 A를 보면은 얘만 300이고요. 나머지는 다 100이죠. 그럼 계산도 편하죠. 이렇게 빼면은 나오는 게 수년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300, 이거 빼면은 200, 얘 빼면은 300, 얘 빼면은 15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A와 C의 수년가는 같다라는 1번 지문이 있죠. A와 C의 수년가는 같다. 맞는 편이죠. 수년가가 가장 적은 사업은 D가 되겠죠. 150으로 제일 적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수익성 지수를 물어보는 거죠. 수익성 지수는 나눠야겠죠. 유입의 현가가 600이고 유출이 300이니까 나누면 2가 나오게 아니겠어요. 근데 얘는 300이고 100이니까 얘는 3 나올 것이고 400이고 100이면은 얘는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100이고 250이잖아요. 그럼 2.5가 나오겠죠. 예. 자, 그 상태에서 3번에 C의 수익성 지수는 4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는 CBAD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큰 거는 얘가 제일 크죠. 예. 그 다음에 얘가 크죠. 그 다음에 얘가 크죠. 그 다음에 얘가 크겠죠. 그러니까는 C, B, D, 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24번에.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출제를 했다가 최근에 이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 계산을 시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1분을 약간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썩 바람직한 문제는 아닌데, 예, 근데 다만 출제자가 문제를 작년에 줬을 때는 조금 더 간결하게 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25번을 가서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예, 작년에 보면은 투자 사업 A, C가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세 개로 줄여준 거죠. 세 개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끝자리가 맞지는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돼요. 예. 말기 현금 유입이 6,825만 원이죠. 예. 그리고 할인율은 5%를 줬다고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0.05로 이걸 할인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할인을 하게 되면은 6,5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유입의 현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B는 얼마냐면은 2,94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얘도 1 플러스 0.05로 이렇게 할인을 하게 되면은요, 금액이 2,800 나오죠.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은 C가 4,725만 원이죠. 예, 할인율이 5%니까.
그래서 이걸 할인하게 되면 4,500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유출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초기 현금 지출이 3,800이죠. 그러면 이거를 공제한 게 수년가니까요. 이거 계산하면 2,700 나온다고요. 그죠? 그리고 B를 보면은 2,800인데 투자한 돈이 1,250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1,550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4,500인데 투자한 돈이 1,800이죠. 그럼 얘는 2,700이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답은 일단 A와 C의 수년가가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은 일단 5번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수익성 지수까지 계산을 유도한다는 것은 6,500을 3,800으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1.7일인가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2,800이고요. 이거를 1,250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24 이렇게 나오겠고요. 예,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4,500 있죠. 이거를 1,80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럼 2.5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문에 3번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이 C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가장 작은 건 A가 제일 작겠죠. A의 수년제 가치는 B의 수년제 가치의 2.5배라니까 틀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A와 C의 수년가는 같다라는 5번이 답이 된 경우죠. 이게 세 가지로 돼 있더라도요. 이게 수익성 지수까지 구하라고 그러면 계산을 잘 하시는 분 같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거기 투자 부동산의 매입 운영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수년제 가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상에서 인용을 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구하는 요령이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자, 7년 차까지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는데 120만 원이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죠.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만 원에 대해서는요,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가 3.5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게 되면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계수를 구하게 되면 이게 420만 원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7년 차에 1,420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연금에 대한 현가 계수가 기간이 7년이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7년 차에도 연금이 120만 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년 차에 1,420만 원에서 120을 빼란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일시불의 현가가 1,300이죠. 그래서 일시불은 금액이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300만 원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얼마를 줬냐면 0.6을 줬다고요. 그래서 1,300 곱하기 0.6을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780만 원이 나오죠. 얘네 둘을 더한 게 유입의 현가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1,200인가 나오겠죠. 예, 근데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0년 차에 보게 되면 1,100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수년가는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6번에 답은 예,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성상에서 보면요. 예,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고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애초에 투자한 게 1,100이잖아요. 근데 매년 이렇게 120씩. 이게 다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연금의 현가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7년을 얘기했는데 6년 차에서 3년 차가 됐을 때 거기 보면은 1,420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120이 표시가 되지 않는데 마지막 해에도 연금 120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남는 게 그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갖다가 곱하면 되겠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120만 원에다가는 연금의 현가계수로 곱하시면 되고, 기간 말에 1,300이 나온 일시불에다가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곱해서 나온 게 유입의 현가라고요. 이거를 합한 게 이제 유입의 현가 합이 되겠죠. 여기서 유출의 현가를 빼면 그게 순현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남는 게 100이란 얘기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요령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순환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정리해 보신 거고요. 이후에 나온 것들은 이제 비율분석법 등의 또는 어림셈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뒤따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